속보입니다. 더블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윈디에 미국 기상청 GFS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디에 미국 기상청 GFS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10월 10일 오후 1시에 이 995 헥토파스칼의 이 19호 태풍 선가가 발생을 했으며 그 후에 이틀 후인 10월 12일 오전 6시에 982 헥토파스칼의 이 선가가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9호 태풍 선가는 10월 14일 943 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도쿄를 향하여 북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블 태풍이 되는 20호 태풍 네사세 발생을 미국 기상청 GFS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베트남 나트랑 부근 해상에서 10월 12일 오후 4시에 20호 태풍 네사시 999 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베트남 나트랑 부근 해상에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가을 태풍들은 모두 강도 초강력 등급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가을 태풍들이 이렇게 강한 건 수증기와 바다의 열 에너지 그리고 바람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아래로 다른 속도로 바람이 불면 태풍의 힘이 빠지지만 가을 태풍 주변 대기엔 수직으로 균일한 바람이 불며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적도 부근이 아닌 더 북쪽에서 태풍이 발생하다 보니 한국 근처까지 이동 거리가 짧아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난 2016년, 22년 만에 10월 태풍 차바가 경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2018년 콩레이, 다음 해인 2019년 미탁도 10월 한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월에도 서태평양상의 해수 열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력한 태풍이 발생해서 한국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